스팀 출시 이후 엄청난 판매량과 동접자를 자랑하는 초대박 오픈형 월드게임 패럴드. 게임을 처음 만든 사람들도 그림과 편집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니 함께 알아봅시다. 패럴드의 별명이 있죠. 김치 피자 탕수육. 맛있는 거를 괴랄하지만 다 섞어봤는데 의외로 맛있는 것처럼 오픈월드, 생존 서바이벌, 3인치 슈팅 등 다 섞은 장르로 다양한 컨텐츠를 즐겨볼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니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펠이라는 몬스터들이 살고 있는 아주 큰 월드가 있어요. 플레이어는 이 섬에서 생존하면서 더 많은 곳을 모험하죠. 단순히 돌아다니는 모험이 아니라 거점을 만들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들을 모아 거점과 아이템을 발전시킵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펠이라는 몬스터인데요. 펠들을 잡아 파트너로 만들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잡은 펠들로는 함께 새로운 지역이나 던전을 모험해서 더 강력하거나 성능이 좋은 펠들을 만날 수 있죠. 또는 거점에서 일을 시켜 자원을 자동으로 수집 또는 생성하게 하거나 합성해서 원하는 펠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험, 수집, 레이드, 생존, 건축 등의 다양한 재미 요소를 펠이라는 귀여운 몬스터와 함께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했으니 직접 게임에 들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패럴드를 실행하며 볼 수 있는 메인 타이틀 화면입니다. 게임 시작은 신규 월드를 생성하여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레이 참가하기는 초대 코드와 전용 서버로 나눠져 있는데 초대 코드는 코드를 입력하면 다른 유저 서버로 들어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게임 시작에서 멀티플레이를 활성화시키고 옵션에서 초대 전용 코드를 확인할 수 있죠. 이 초대 코드를 지인에게 알려주고 초대 코드를 입력하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최대 4명까지 가능하며 코드를 공유한 플레이어가 접속을 종료하면 참여한 사람도 종료가 되니 가능한 컴퓨터 사양이 좋고 오래 접속할 수 있는 유저가 월드를 생성하고 코드를 공유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전용 서버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 가능한 오픈형 서버입니다. 서버 구축자가 멀티 서버를 열어서 한 월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죠. 따로 서버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오픈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초대 코드로 접속 가능한 월드와 다르게 전용 서버는 인원도 더 많아 일반인이 오픈하기 쉽지 않죠. 간단하게 소수 인원과 즐기려면 게임 시작으로 들어가 멀티플레이를 활성화하고 초대 코드로 즐기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서버를 원한다면 서버 프로그램으로 서버를 구축해서 즐기면 되겠죠. 생존 가이드는 간단하게 펠 월드에 대해 설명이 있습니다. 옵션에서는 그래픽이나 오디오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패럴드가 생각보다 권장 사양이 높아 최적화를 원하는 분들은 설명란 링크에 스톰튜브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 외에 뉴스로 업데이트 내용이나 제작진들을 확인할 수 있고 바로 밑에 있는 게임 종료를 누르면 이제 게임 시작을 눌러 월드를 생성해볼게요. 신규 월드를 생성하고 월드명을 지어줍니다. 월드명을 짓고 나면 시작하기 전 옵션이 나오는데 멀티플레이를 온오프 할 수 있고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펠 월드의 장점이 나오는데 사용자 지정 설정으로 들어가면 경험치 배열부터 시작해서 포획 확률 등 다양한 수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으로 레벨업을 빠르게 하거나 높은 드롭률 등의 다양한 설정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쉽게 설정하면 게임의 재미와 흥미가 떨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월드 설정은 나중에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도 설정이 가능한데요. 멀티플레이를 비활성화로 시작했는데 친구와 함께하기 위해 활성화한다거나 게임을 즐겨보니 진행이 너무 느려 답답하다면 경험치 배율을 조금만 올리는 등의 생성 이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월드 설정이 완료되면 확정 버튼을 누릅니다. 월드 설정 다음으로 캐릭터 생성을 시작하는데요. 이름을 지어주고 캐릭터를 꾸며보세요. 참고로 한글 닉네임도 가능하고 이렇게 캐릭터 피부나 체형 등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캐릭터 생성까지 완료하면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월드로 들어가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이렇게 귀여운 펠 3마리가 반겨줘요. 가장 먼저 기본 화면 UI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하단에 나오는 것은 하트 아이콘과 녹색 바 게이지로 나오는 것은 체력이고요. 빵 아이콘과 주황색 게이지로 나오는 것은 포만도입니다. 식량을 먹지 않으면 포만도가 내려가 체력도 잃게 되니 식량을 구해 먹어줘야겠죠. 체력 우측에 있는 온도계는 플레이어의 체온이에요. 플레이어의 주위가 춥거나 뜨거우면 피해를 입게 되죠. 온도계 옆에 있는 해 아이콘은 해가 떠있는 시간을 알려주고 밤이 되면 달로 바뀌어서 달이 떠있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간단하게 시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체력바 위에는 보유 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펠을 가운데에 배치해놓으면 필드에 소환할 수 있어요. 우측 하단에 있는 UI 중 왼쪽에 있는 것은 펠 스피어 보유수입니다. 펠 스피어는 펠들을 잡을 수 있는 도구인데요. 2번 키를 눌러 다른 펠 스피어로 교체가 가능하죠. 우측에는 현재 보유한 도구나 무기, 그리고 잔여 화살 및 탄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스크롤해서 무기를 교체할 수 있어요.
화면 가운데에는 무기를 조준했을 때 조준점, 현재 캐릭터의 상태, 그리고 캐릭터가 달렸을 때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메뉴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메뉴는 간단하게 3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메인 메뉴와 건축 메뉴, 그리고 원형 메뉴가 있는데요. 먼저 건축 메뉴는 B키를 눌러 열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재료들을 모아 필요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데요. 화면 상단에는 다양한 건축 메뉴가 보이는데요. 1번이나 3번 키, 그리고 Q키나 E키, 또는 마우스 휠을 스크롤해서 메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건축하고 싶은 건축물에 마우스를 올려 클릭하면 건축을 준비하고, 원하는 지형에 좌클릭을 하여 건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간단한 설명과 필요한 재료, 그리고 작업량이 나와 있는데, 작업량의 수치가 높을수록 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건축물 방향은 마우스 휠로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면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게 되는데, 건축물에 접근하여 F키를 지속해서 누르면 플레이어가 건축을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펠들이 옆에서 건축을 도와주기도 해요. 똑같은 건축물을 더 만들고 싶을 때는 우클릭을 하면 연속으로 건축이 가능해요. 잘못 만든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 메뉴에서 C키를 눌러 해체 모드를 통해 건축물들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 메뉴를 통해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어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셨다면 건축물이 작업대 말고 보이는 게 없을 겁니다. 다른 건축물들은 기술을 배워 제작할 수 있는 건축물을 늘릴 수 있어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바로 메인 메뉴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형 메뉴인데요. 펠 지시 메뉴라고도 하죠. 4번 키를 눌러 열 수 있습니다. 먹이주기나 쓰다듬기 같은 펠들과의 상호작용이 있고, 공격 지시 등의 중요한 전투 상호작용도 있죠. 특히 펠을 포획하기 전에 공격을 멈추게 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모티콘은 플레이어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댄스 한 번만 쳐주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싸가 될 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인 메뉴를 알아볼게요. ESC나 탭을 눌러 메인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벤토리를 알아볼게요. 좌측 인벤토리는 플레이어가 소지하고 있는 아이템으로, 아이템에 표시된 숫자가 있죠. 왼쪽 위의 숫자는 아이템의 무게, 오른쪽 아래에는 소지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식료품들은 왼쪽 하단에 시간이 나와 있는데, 식료품의 부패 시간으로 완전히 부패되면 소멸합니다. 하단에는 버리기와 폐기가 있는데, 아이템을 클릭해서 끌어와 플레이어 캐릭터 밑에 버리거나 아이템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어요. 하단에 있는 소지 중량은 캐릭터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이템 중량입니다. 중량이 꽉 차면 캐릭터 이동 속도가 느려져 빠르게 이동할 수 없어요. 인벤토리 옆에 있는 귀중품은 펠에게 장착할 수 있는 장비나 플레이어 능력치를 올려주는 아이템 등 좋은 아이템이 보관됩니다. 옆에 있는 분류는 클릭하면 아이템이 종류별로 정리가 돼요. 가운데에는 내 플레이어 캐릭터의 모습과 장착한 무기나 장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에서 무기나 장비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장착이 가능해요. 하단에는 식료품으로 나중에 먹이 주머니를 장착하고 식료품을 넣으면 자동으로 식사가 가능합니다. 화면 우측에는 플레이어의 레벨과 체력, 그리고 포만감이 보입니다. 하단에는 스테이터스가 보이죠? 플레이어의 능력치고, 줄여서 스탯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플레이어가 레벨업하면 스테이터스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스테이터스 강화를 눌러 6가지 능력 중에 원하는 스테이터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측 구석 하단에는 소지하고 있는 골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확인해볼 메인 메뉴 탭은 기술입니다. 좀 전에 열어본 건축 메뉴에 새로운 건축물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숫자는 피로 레벨입니다. 레벨에 따라 하단에 있는 기술 포인트를 사용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술 포인트는 레벨업을 하거나 게임을 시작하면 보이는 휜죽지참 수리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흔히 워프 포인트나 빠른 이동 포인트라고 부르죠. 가까이 가서 해방하면 기술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측의 고대 기술은 마찬가지로 고대 기술 포인트로 해제가 가능한데요. 고대 기술 포인트는 필드 보스나 탑 레이드를 클리어하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고대 기술에서는 일반 건축물보다 더 좋은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정리하면 기술 포인트를 획득하고 레벨에 맞는 건축물을 제작하는 방법을 획득하여 건축 메뉴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볼 메인 메뉴 탭은 길드입니다. 길드는 플레이어끼리 가까이 있을 때 가입 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플레이어의 길드원으로 들어가고, 가입 신청을 받으면 자신의 길드에 길드원이 추가됩니다. 길드 이름은 수정이 가능하고 길드원은 탈퇴도 가능합니다. 길드에 들어가게 되면 거점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따로 거점을 만들 수 없지만 거점 내의 아이템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길드원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메인 메뉴 탭은 옵션입니다. 메인 타이틀과 마찬가지로 옵션과 생존 가이드가 있고, 수기는 펠 월드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수기로,
맵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기 아이템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망 후 리스폰은 말 그대로 클릭하는 즉시 플레이어가 사망하고 리스폰 지역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옵션 우측에는 아까 말한 초대 코드가 있습니다.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초대 코드를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복사가 됩니다. 복사된 초대 코드를 지인에게 알려주면 지인은 타이틀 메뉴에 있는 초대 전용으로 해당 서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메인 메뉴 탭들을 확인했고 이제는 펠과 관련된 메뉴 탭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펠 관련 메인 메뉴 탭은 보유 펠입니다. 펠을 포획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펠로 추가가 되는데 최대 5마리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후에 잡은 펠은 펠 상자라는 곳으로 자동으로 보내집니다. 보유 펠에서는 펠 모습과 체력, 포만감, 그리고 파트너 스킬을 볼 수 있죠. 펠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좌측 상단에는 펠 레벨과 이름, 경험치와 속성, 그리고 성별도 나와 있습니다. 펠 이름을 수정할 수 있으니 애착이 가는 펠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죠. 이름 상단에 있는 별과 파란색 영혼 아이콘은 펠 랭크와 펠 영혼이라는 것인데 펠을 강화하여 능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랭크와 영혼은 중반부부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추후에 공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파트너 스킬은 펠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스킬입니다. 펠을 탑승하거나 펠로 공격하는 등의 다양한 스킬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액티브 스킬은 펠들이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레벨업을 하면서 배울 수 있고요. 나중에 기술 연매를 먹이거나 교배로도 배울 수가 있어요. 패시브 스킬은 펠마다 다른 스킬이 아닌 포획한 펠마다 랜덤으로 부여되는 스킬입니다. 좋은 패시브 스킬을 얻기 위해 많은 펠들을 포획하는 노가다 작업을 하기도 하죠. 공격력을 올려주거나 작업 속도, 이동 속도를 상승시켜주는 다양한 스킬들이 있는데요. 포획하는 것 말고도 교배로도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 펠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교배도 중후반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우측에는 펠의 체력과 포만감, 그리고 산이 있는데 산은 펠의 정신 안정도, 세네티의 약자로 쉽게 말하자면 펠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펠들이 일을 하거나 식사를 못하면 산 수치가 떨어져서 일을 안 하거나 심할 경우 난동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 산 수치를 관리 잘해주는 것도 페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밑에는 펠들의 공격력, 방어력, 작업 능력의 스테이터스가 나옵니다. 바로 밑에는 작업 적성으로 펠들은 고유의 작업 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업 적성에 따라 거점에서 펠들이 도와주는 역할이 다릅니다. 거점에 어떤 작업 적성을 가진 펠들을 배치하는가에 따라 진행 속도와 자원 양이 달라지니 굉장히 중요하죠. 밑에는 식사량으로 펠들이 일을 하다가 먹는 식사량을 의미합니다. 식사량이 많을수록 일을 하면서 먹는 양이 많아져 관리를 잘 못하면 식재료가 바닥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식사량 체크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펠 관련 메인 메뉴 탭은 펠 도감입니다. 펠을 한 번이라도 마주쳤거나 포획하면 펠 도감에 등록되는데요. 포획하지 않았다면 자세한 능력을 확인할 수 없고 서식 구역 정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보고 놓쳤다면 서식 구역을 확인해서 포획해볼 수 있겠죠. 포획까지 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 펠과 마찬가지로 파트너 스킬과 작업 적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드롭하는 아이템도 확인이 가능하니 건축이나 재료로 필요한 아이템을 확인하고 사냥이나 포획할 수 있겠죠. 하단에는 포획 보너스가 있는데 펠들을 포획하면 각 펠당 최대 10번까지 보너스 경험치를 받게 됩니다. 경험치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극초반에는 펠을 포획하는 펠 스피어가 부족하니 펠 스피어가 여유가 되면 보너스를 챙겨주세요. 이렇게 메뉴를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펠 능력에 대해 설명해봤습니다. 메뉴 설명과 펠 설명을 마쳤는데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점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점이 어디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점은 방금 본 메인 메뉴 기술 탭에 있는 펠 상자가 거점입니다. 펠 상자를 설치하면 일정 범위 안까지 거점으로 지정되는 거죠. 펠 상자에서도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빠른 이동입니다. 워프로 빠른 이동하거나 워프에서 거점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죠. 두 번째는 거점 업그레이드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여 거점 레벨을 올릴 수 있고 거점 레벨이 높을수록 거점에 더 많은 펠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레벨을 많이 올리면 더 많은 거점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펠 상자 관리 메뉴인데요. 열어보면 보유 펠과 펠 상자가 나옵니다. 펠 상자에 펠들을 보관할 수 있고요. 하단에 거점에 있는 펠에 펠을 넣어 거점에서 작업 적성에 맞는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건축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활동을 해야겠죠. 본격적으로 이동을 해볼 텐데요.
이동은 흔히 3인칭 게임답게 WASD로 이동하고 스페이스바로 점프, 시프트로 달릴 수 있고 컨트롤을 누르면 구르기랍니다. 점프나 달리기, 구르기는 기력을 소모하고 구르기는 적들의 공격을 피할 때 유용하죠. 시키는 웅크리기인데 달리는 도중에 사용하면 슬라이딩을 하고 내리막길에서 사용하면 엄청난 속도로 내려갈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이외에 이동하는 방법은 벽을 타거나 수영이 가능해서 지형을 타지 않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벽타기나 수영도 마찬가지로 기력을 소모하죠. 마우스로는 카메라를 전환합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조준하고 좌클릭으로 공격이 가능해요. 마우스 휠을 스크롤하면 장비하고 있는 무기가 교체됩니다. 펠 월드니까 펠과 관련된 조작이 중요하겠죠. 먼저 펠을 포획할 수 있는 펠 스피어를 조작하는 방법은 Q를 눌러 펠 스피어를 던져 펠을 맞추면 펠을 포획할 수 있습니다. 펠에게 펠 스피어를 맞추면 이렇게 포획할 수 있는 확률이 나오는데 이때 펠을 공격해서 체력을 내리면 확률을 올릴 수 있어요. 2번 키를 누르면 다른 종류의 펠 스피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획한 펠은 2키를 눌러 소환이 가능하고 1번이나 3번 키를 눌러서 보유하고 있는 펠 중 소환한 펠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펠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싶을 때는 보유 펠 화면에서 R키를 누르면 펠을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외에도 F키나 R키 같은 상호작용 되는 키가 있는데요. 아이템이나 건축물마다 상호작용이 다 다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좋은 거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F키는 아이템 획득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호작용 키입니다. F키를 지속해서 누르면 특정 펠은 파트너 스킬이 사용 가능하죠. R키는 각종 메뉴마다 편리한 기능으로 바뀌는데요. 대표적으로 보관함이나 아이템 상자에서는 편리 수납으로 바뀝니다. 편리 수납이란 R키를 누르면 보관함에 있는 아이템만 보관되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죠. 아이템을 수리할 때도 한 번에 수리를 할 수 있는 키도 R키로 편리한 키로 많이 이용됩니다. 메뉴는 다시 설명하면 건축 메뉴는 B키, 원형 메뉴는 4번 키, 메인 메뉴는 ESC나 탭을 눌러줍니다. M키를 누르면 지도를 열 수 있어요. 플레이어 이동과 마찬가지로 WASD로 이동해서 둘러볼 수 있고 마우스 휠을 스크롤해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지도창에서 2키를 누르면 다양한 아이콘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모험을 하다가 발견한 던전이나 기억하고 싶은 포인트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좌표가 나오는데 저 또는 다른 분들도 공략으로 좋은 위치 추천할 때마다 해당 좌표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면 좋겠죠. 이렇게 초반에 알아야 할 필수 정보들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알려드린 정보도 많으니 인게임에서 간단한 실전을 통해 극초반 공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처음에도 말했지만 페럴드는 모험하는 게임이지만 거점을 만들고 거점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해가 져 밤이 되면 먼저 공격하는 몬스터가 나타나거나 기온이 내려가 플레이어가 추워하는 등의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밤에 활동하기보다는 침대에서 잠을 자 밤을 빠르게 보내는데요. 거점을 만들어서 침대까지 만들어 무사히 2일차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가장 처음으로 발견하는 시초의 대지에서 워프를 해방합니다. 워프를 해방하면 빠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험하면서 많이 발견할수록 좋아요. 시초의 대지 옆에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가끔 몇몇 NPC들은 이렇게 아이템을 건네주죠. F키로 말을 걸어 아이템을 받아줍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거점을 만들어 볼게요. 펠상자 기술 획득은 레벨 2부터 가능한데 시작하고 주위에 목재나 돌만 주워도 레벨업을 할 수 있어요. 가끔 이렇게 펠스피어도 주울 수 있으니 바닥에 반짝이는 아이템들을 잘 확인해줍니다. 초반에 필요한 식료품도 이렇게 필드에 있는 빨간 열매나 계란 같은 아이템들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챙겨두면 아주 좋겠죠. 재료 중에서 펠지움 파편은 이렇게 파란색 빛나는 돌로 마찬가지로 주위에서 발견하거나 펠지움 돌을 때려서 펠지움 파편을 획득할 수 있어요. 펠지움 파편은 이후에 펠 스피어나 다양한 아이템들을 제작할 때도 쓰이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재료가 모였다면 펠상자를 건축해서 거점을 만들어 봅시다. 메인 메뉴 기술 탭으로 들어가 펠상자 기술을 획득합니다. 기술을 배우고 건축 메뉴로 들어가 펠상자를 찾아서 원하는 곳에 건축을 해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 목표인 거점을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밤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침대와 모닥불을 설치할게요.
폐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기술탭에서 모닥불과 침대 기술을 획득합니다. 먼저 침대 재료 중에 양털이 필요한데요. 양털은 필드에 있는 양털을 줍거나 폐중에 도로롱을 포획하거나 처치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 돌아다니는 폐중에 도로롱이나 까분양은 작업 적성 중에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 거점에 배치하거나 소환하면 작업들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는 목재가 많이 필요한데요. 목재는 나무를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데 맨주먹으로 공격하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작업대를 만들어 돌도끼를 사용하면 훨씬 빠르게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하고 있으면 거점에 배치한 까분양이 손재주 적성 덕분에 일을 도와주고 제작 시간이 단축되죠. 작업대에서 돌도끼를 만듭니다. 제작한 돌도끼로 나무를 공격하면 맨손보다 훨씬 빠르게 목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돌도끼 말고도 돌 곡괭이로는 돌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죠. 초반에 돌도끼랑 돌 곡괭이를 만들어두면 재료 파밍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니 꼭 만들어둡니다. 필요한 재료들이 모였으니 침대부터 설치할 건데요. 침대를 설치하면 지붕이 딸린 토대 위에 지어달라고 경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건축이 되지 않죠. 여기서 말한 토대는 기술 탭에 있는 나무 건축 세트를 말합니다. 나무 건축 세트 기술을 배워줍니다. 기술을 배우고 건축 메뉴로 들어가 나무 토대와 나무 벽, 그리고 나무 지붕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침대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대로 실내를 만들었고 이후에 더 제작해서 꾸며도 돼요. 이제 토대 위에 침대를 설치해줍니다. 이렇게 침대를 완성했고 이제 밤에는 잠을 자서 밤을 빠르게 보낼 수 있어요. 이제 춥지 않게 모닥불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건축 메뉴에서 모닥불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모닥불까지 완성해서 추위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밤에 추워지는 건 모닥불뿐만 아니라 횃불을 들고 다니거나 옷이나 갑옷을 제작해서 착용해도 해결이 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고 직접 해보는 게 더 재밌기에 극초반 공략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꼭 필수로 알아야 할 입문자용 공략이었습니다. 영상의 좋아요나 반응이 좋다면 다양한 빌드나 추천하는 공략들도 준비해서 앞으로도 더 깔끔한 초보 입문 공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